연불보다는 제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충북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됐는데 도정 질문도 없고 자리를 뜨고 맥빠진 모습이었습니다. 김영일 기자입니다.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. 하지만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뜨고 의원들은 물론 도와 교육청 간부들의 꾸벅꾸벅 도는 모습도 보입니다. 횟수 제한을 둔다 안 둔다 서로 하겠다던 대집행부 질문도 이번엔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. 의원님들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는지 이게 접수된 게 없어가지고. 대신 다음 달 출범하는 후반기 원구성에 의원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. 의장 후보들은 물론 일반 의원들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의장도 의장이지만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갈등, 충북 교육 공동체 현장 등 각종 산적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. 어떻게 지방 정치를 펼쳐갈 것인가?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원구성에서 저렇게 감투삼하는 그 모습이다. 의정은 뒤로 한 채. 자리에만 눈이 먼 의원들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